안녕하세요, 용나타입니다. 네, 오늘은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우리가 좀 사람을 좀 살려볼까 해요. 뺨 한 대면 사람을 살립니다. 이게 무슨 소리야? 대학교 룸메이트나 혹은 딸이나 아들이나 누나나 형이나 동생 중에 절친 중에 한 명이 크리스마스, 연말, 연시 술을 열심히 퍼먹고 옵니다. 퍼먹고 와서 토하죠. 토하고 나서 가거든요.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아니 똥인데요? 사람 토를 이렇게 해요. 뭐? 한 다음에 그냥 자면 돼요. 근데 그냥 자면 안 돼요. 의학 중에서 굉장히 사망률 높은 게 흡인성 폐렴, 기도 막힘이 굉장히 중요하고 환자 관리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. 중환자실의 환자거나 노인분들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가래나 혹은 음식물 같은 게 기도에 막혀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. 잘 때 침대에 코를 박고 자거나 옆으로 누워서 자면 상관없어요. 기도가 열리기 때문에 기도가 막힐 확률이 거의 적습니다. 여기 있던 이물질이 잠깐 나갔다가 기도를 막을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술 취하면은 모릅니다. 모르고 옆 사람들도 얘가 자나? 자나? 몰라요. 근데 아침에 싸늘한 죽음 돼서 죽을 수 있어요. 안 돼! 애초에 처음부터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술 취해서 술 열심히 퍼먹고 온 우리 예쁜 그를 위해서 토를 했다. 문 사이로 이렇게 안 자고 이렇게 자고 있다. 그러면은 아 이때가 기회다. 자고 있으면은 뺨으로 탁 때립니다. 이러면 이제 산 거야. 그럼 토해도 기도가 막힐 일 없어. 연말 연시 그리고 신입생분들 우리 이제 20살 했다고 12시 땡 하고 민증 들고 가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어르신분들 모두 다 토하거나 가래 드신 다음에 그냥 자면 되고 뺨을 탁 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야! 자자! 이 상태를 만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진정한 의사입니다. 연말 연시에 응급실에 오는 일 없도록 하고 음식물이 기도에 들어갔다고 해서 손으로 파면 절대 안 돼. 더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에 뭐가 들어가면 무조건 응급실로 오세요. 하임리법을 하실 수 있으면 상관없지만 할 수 없는 상황에는 무조건 응급실로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. 하지만 그 전에 뺨으로 탁! 메리 크리스마스.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. 안녕!